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투자론에 들어와서 위험과 가치와 균형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정리하시고 평균분산 결정법. 이 평균분산 결정법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된게 그게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은요, 현대 투자 이론에서 얘는 빼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위험을 대처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포트폴리오의 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지는 258페이지죠. 자,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제일 먼저 전통적인 자산 3분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 이게 재산 3분법 또는 자산 3분법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에 각각 3분의 1씩 투자하는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산 3분법을 운영한다고 해서 반드시 최적의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에 있을 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성과 수익성과 환금성의 크기를 각각 가중 평균해 보면은 수치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최적의 결과가 도출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재산 3분법이라는 것은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요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아니고 그냥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게 상단 박스 밑에 가면 지문 2번이 있죠. 자산을 부동산, 예금, 주식으로 3분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산 3분법이란 여러 가지 가능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예, 의의를 보시게 되면 예, 제일 먼저 이제 의의가 나오죠. 거기 보시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요, 자산이 하나에 집중돼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자산에서 분산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산 관리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게 분산 투자한다라는 얘기는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분산 투자함으로써 투자자가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요 위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불필요한 위험이라고도 얘기해요. 요거를 제거해서 안정적인 우리가 수익을 예, 얻고자 하는 것이 그게 포트폴리오의 논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A라는 자동차, B라는 자동차, C라는 자동차에 투자하는 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죠. 하나의 동일한 산업이니까. 그러니까 좋을 땐 같이 좋지만 안 좋으면 같이 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동차 산업에 투자했을 때 자동차에서 노조가 파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 개 자동차 회사로도 이게 파급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일부는 전자에다 투자하고 일부는 화학에다 투자하게 되면 여기가 다 파업이 발생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 특정한 산업에서 발생한 문제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렇게 분산 투자함으로써 하나의 자산에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내가 상쇄시켜 갈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므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는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구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거기가 보게 되면요, 평균 분산 이 결정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투자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기법으로 위험과 수익 관계를 용이하게 분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표준 편차일 때 A는 수익률이 8%고요. 편차가 2%예요. 근데 B는 수익률이 14%고요. 이게 7%예요. 그러면 두 개의 위험과 수익이 서로 다르면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어느 게더 나은 투자가 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투자안이 들어갔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보면 얘가 좋거든요.
근데 위험이 크잖아요. 근데 요 위험 안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해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피할 수 있는 위험들이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위험은 줄여가면서도 더 큰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자산 관리의 원리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가면 포트폴리오에 예, 위험과 수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포트폴리오의 위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야, 요거를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별표 하시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요,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시험에서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투자자가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이거는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제거할 수 없는 위험 또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왜 피할 수가 없냐면 이거는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A 자동차에 투자하고 B전자, C화학에 투자하더라도 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변동이나 이자율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위험이에요. 대신에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요, 얘는 분산 투자함으로써 얘는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예, 그거는요, 요거는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 회사에서 파업이 발생했다. 그거는 자동차 회사만의 문제인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다 파업에 들어간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함으로써 하나의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제거할 수 있는데 얘는 제거가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자는 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얘를 줄이고 못 줄인 애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 대가를 우리가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 있고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요 내용에 대해서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죠. 예, 그거는 별표하고 일단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측정이라고 돼 있죠. 예,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측정할 때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측정할 때는요, 경제 상황별 확률에다가 경제 상황별 수익률을 우리가 곱해서 계산했었어요. 그러면 요게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요렇게 나오게 돼 있죠. 근데 앞에서 한 거는 하나의 투자 대안을 기준으로 한 거지만 포트폴리오는 최소한 두 개 또는 세 개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얘네들도 똑같이 이거를 구해야 돼요. 그죠? 구하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A라는 자산에 투자한 비중과 B라는 자산에 투자한 비중과 C라는 자산에 투자한 비중이 또 틀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구한 요 기대 수익률, A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나왔죠? 근데 내가 여기에다 투자한 비중이 만약에 20%예요. 그러면 요거를 해야지 A 자산에서의 수익률을 구할 수 있고요. B라는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얘가 여기다가 50%를 투자했으면 여기에 따른 비중에 따른 수익률을 C에 대한 것이 30%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중을 곱해가지고 전체적인 수익률을 구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인 거예요. 그래서 각 투자 비중에 따라서 발생한 수익률을 합산해서 우리가 구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보시면 맨 앞에 이 시그마의 표현이 있잖아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개별 자산의 구성 비율을 다 합한 것으로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케이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부동산 A가 있어요. A가 있고 부동산 B가 있고 부동산 C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있죠. 이 비중이 얘는 20%, 그 다음에 얘는 30%, 얘는 50%의 투자 비중을 갖고 있고요. 개별 자산이 호황과 불황일 때 있죠. 예, 확률은 각각 50대 5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얘가 6%, 4%, 그죠? 예, 그 다음에 얘가 12%, 그 다음에 요게 10%, 2%,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8%, 2%,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예,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요것도 아마 10하고 2가 될 거고요. 10하고 12%가 나오겠죠. 예, 그러면 얘는 뭐 8%하고 4% 이런 개념으로. 그러면 우리가 확률 값이 50대 50이면 얘네들의 각각의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6하고 4를 더하면 10이잖아요. 10의 절반이면 얘는 5%가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8하고 4를 더하면 10이죠. 10의 절반이면 6%겠죠. 그쵸. 10하고 2를 더하면 역시 12%고, 그럼 6%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각의 비중이 틀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소수로 바꿀 수도 있고, 그냥 곱해도 돼요. 그 5 곱하기 20 하면 100이 나올 거고요. 6하고 30을 곱하면 180. 6에다가 50을 곱하면 300 나오겠죠. 그럼 다 더하면 580이라는 얘기는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5.8%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예, 개별 자산의 수익률과 개별 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예, 이거를 곱해서 구한 값을 다 합해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구하는 게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우리가 측정할 때는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개별 자산 수익률의 가중평균으로 계산이 되지만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개별 자산의 위험을 가중평균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개별 투자자들의 위험은 서로 상쇄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포트폴리오 위험이 크게 해서는 언급한 적은 없어요.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거기 260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요. 포트폴리오의 관리 및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돼 있을 때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돼 있죠. 예, 무작위로 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제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랬을 때 단순히 여러 개의 자산을 배합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 대안이 갖고 있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해서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합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그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불필요한 위험이라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위험으로 비체계적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나와 있죠. 261페이지에. 자, 그러면 여기가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을 나타내고요. 여기가 구성 자산수가 돼요. 근데 이렇게 수평으로 나가는 애는요, 요거는 체계적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요. 우리가 만약에 산업군을 달리해서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전자산업이나 화학산업이나 또는 건설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산 배합을 하더라도 서로 간에 상쇄할 수 있는 자산끼리 조합을 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소주, 맥주 사업은 여름과 겨울에 서로 위험과 수익이 크기가 서로 다르니까 상쇄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들어서 참으로 시작되는 소주회사에도 투자하고 처음으로 시작되는 예 그런 소주회사도 투자하게 되면 얘네는 수익의 움직임이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분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자산에 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배합하는 자산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 위험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게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산을 우리가 관리할 때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 상쇄될 수 있는 자산 간의 배합을 해야지만 위험을 줄여갈 수 있지 상호 간의 연관성이 없는 끼리 배합을 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자산수의 수를 무한대로 우리가 늘리게 되면 얘는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게 상관계수라고 유지가 돼 있어요. 근데 아, 그 위에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죠. 자, 그러면 지문 2번에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는데요. 요거는 별표 하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것은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불필요한 위험은 줄여가고요. 예.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산 관리의 방법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아, 니은의 포트폴리오 효과는 하나의 자산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위험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증대시키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상관계수예요. 이 상관계수라는 것은요. 두 개의 자산의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수치화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 이게 이제 공분산이라고 있어요. 예, 공분산은 두 개의 자산의 수익성의 움직임의 방향성을 얘기를 해요. 얘가 플러스의 값이 나오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마이너스의 값을 나오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나타내 주는데 문제는 방향성만 얘기하지 크기는 거기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크기를 수치화한 게 상관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관계수의 수치는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두 개의 자산의 수익성의 움직임이 100%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1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100%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갖게 되는데 플러스의 값을 갖게 되면 두 개의 자산의 수익성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분산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만약에 내가 참이슬이라는 브랜드를 생산하는 소주회사와 처음처럼이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소주회사에 내가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얘네는 여름과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을 때 둘 다 매출은 부진하고요. 겨울이 되면 매출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분산 효과가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겨울 한철 장사에서 1년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H로 시작되는 맥주 회사, 맥주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는 여름에는 매출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매출이 좀 떨어진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분산 효과가 뛰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끼리 조합했을 때가 수익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예, 그 효과가 반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261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5번의 상관계수의 지문 2번을 보시면 기억에 두 변수의 움직임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날 때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완전히 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얘기는 100%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1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음의 값을 갖고요.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규칙적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100%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질수록 분산 효과는 커지는 거예요.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는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효과는 상관 개수의 값이 1만 아니면 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 뒤에 가서 보시면은 262쪽에 맨 상단에 그래서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적게 나타나고요. 상관 개수가 1인 경우에는 비체계적 위험을 전혀 줄일 수 없다라는 얘기는 1만 아니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0이 나와도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주의할 점은 상관 개수가 0인 경우에도 감소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0인 경우에는 최소한 0.01이라도 뭔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포트폴리오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상관 개수의 수치가 낮은 자산끼리 결합을 했을 때가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또 최적 포트폴리오예요. 요게 시험상에서는요, 두 번 답으로 유도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건요, 먼저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트라고 그래요.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죠. 이걸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투자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효율적 전선이라는 것은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선이에요.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동일한 수익률화에서 최소의 위험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이라고 돼 있죠. 예, 그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위험. 예, 자, 그랬을 때 이 효율적 전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얘가 C가 되고 얘가 B가 된다고 했을 때요, 위험이 표준 편차가 2%로 동일해요. 그럼 우리는 B하고 C 중에 뭐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죠. 그럼 우리는 C를 선택하겠죠. 동일한 위험 하에서 얘는 수익이 4%지만 얘는 수익이 6%니까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하겠죠. 예,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요, 여기 D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C하고 D 중에는 뭐를 선택하냐면 C를 선택하겠죠.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는 위험이 작은 애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뭐가 있겠어요? 점들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점에 위치하는 투자인들은 점 아래에 있는 투자인들을 다 지배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있죠.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애들을. 그렇죠?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제일 작은 애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이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선을 우리가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또 지워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추가로 정리하실 거는 효율적 전선은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해요. 그러면 얘는 왜 우상향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는 요 주어진 요 점에서는 요거 이상의 수익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큰 수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라는 것을 예,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게 여러분들이 디귿에 가서 보시면 효율적 전선에 효율적 전선은 위로 볼록한 우상향의 모양을 갖는데 효율적 전선상에서는 주어진 위험에서는 더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미음에 가면 따라서 투자자는 효율적 전선을 포함해서 그 아래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라고 있어요.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요. 요거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를 반영한 선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간단하게 보시면은 요렇단 얘기죠.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위험일 때 요렇게 움직이는 것은요. 이거는 무위험률을 나타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위험이 일단 제로라는 가정이죠. 예. 여기에 의해서 투자 선택을 하는 게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는요. 자기가 감수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 무위험률을 기초로 해서 약간의 수익만 주어지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예요. 그런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요. 자기가 부담하는 약간의 위험에도 반대적으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게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른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효율적 전선이라는 가정하에서 예, 이런 식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오는 이 무차별 곡선이 있고 이렇게 완만하게 나오는 선이 있을 때 여기 A가 있고 B가 있다 그러면 얘가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가파르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원점에서 가까울수록 투자자는 위험을 기피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최초로 접하는 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차별 곡선은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접하는 점이고요. 무차별 곡선은 교차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접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263페이지에 예, 거기 가면 디귿에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나 기울기는 투자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여기 우리가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도요, 상대적으로 위험을 덜 혐오하는 투자자가 있고, 예, 위험을 더 혐오하는 투자자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 위험을 더 혐오할수록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지문 미음을 가게 되면은 동일한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무차별 곡선이 존재하더라도 교차하지는 않는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64페이지 상단 그림 밑에 가게 되면요.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돼 있어요. 최적 포트폴리오는 개인의 위험 선호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서로 접하는 점이다라는 것을 역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해줘요.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가 어떤 말인지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제 가시면 문제가 하나 있죠. 예, 1번을 보시면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게 효율적 전선을 얘기해요.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런데 4번에 보시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시킬 수 있다니까 틀린 거예요. 예, 답은 간단하게 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돼 있는 용어, 특히 포트폴리오 이론에 들어오면요, 포트폴리오 총 위험,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효과에 따른 상관계수, 그 다음에 최종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효율적 전선, 무차별 곡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무난하게 답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밑에 있는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한계라는 것은요, 부동산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에는 용이한 편이에요. 예, 서울도 강남 강북의 부동산이 틀리고 수도권 지방의 부동산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구성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건 뭐냐면 주식에 비해서는 분할이 어려워요. 주식은 내가 이번에 100만 원씩 사고 내일 500만 원씩 이렇게 사면 되는데 부동산은 일시에 많은 목돈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이 특징은 갖고 있다. 예, 요런 정도까지 우리가 정리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예, 부동산 투자론에서 첫 번째 단원인 부동산 투자 이론에서 정리를 끝나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272페이지 가시면 화폐 시간 가치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정리를 또 하시는 걸로. 예. 자, 우리가 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요. 고주에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은 중간쯤에 오늘 이제 인강이 올라 오늘 이제 강의한 것이 올라간 거를 여러분들이 쭉 시청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3일 내로 다시 한 번만 봐주시게 되면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마처럼 쉽냐라고 얘기할지를 모르나 1차 과목 정도는 그렇게 해주시는 거를 권해드린다 이런 얘기죠. 예, 어쨌든 한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예, 다음 주에 또 우리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한 것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